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슈가 있는 기업들 주가의 움직임이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8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새로운 백신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백신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이 백신은 매년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소아용 코로나19 백신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크게 힘을 받았는데요. 8% 가깝게 뛰면서 45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업들 대부분 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포드의 경우에는 2% 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인도 공장을 모두 폐쇄하겠다, 모두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해고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제네럴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볼트의 배터리 이슈 때문에 공장 휴업을 2주간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GM의 경우에는 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룰루레몬, 게임스톱 그리고 보스턴 비어까지 모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룰루레몬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반면에 게임스톱과 이 보스턴 비어는 모두 다 이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도 제공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실적 발표를 7분 안에 모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개인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밈 주식으로서 다시 한번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좋지 못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보스턴 비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53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게임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 측에서 다시 한번 이 게임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중국 측에서는 네디즈와 텐센트를 소집을 해서 미성년자의 게임 제한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신규 판호 발급도 모두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네디즈 같은 경우에는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빠졌고요. 텐센트는 어제 홍콩 증시에서 무려 8%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이렇게 8가지 기업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현재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태에서 또 테이퍼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3대 지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금 그 나스닥이라든가 S&P 같은 경우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아예 4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지금 상당히 하락세 조정을 맞고 있는데 4만여의 날을 맞아가지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양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상당히 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예상보다는 지금 감소량이 적게 발표되면서 일단은 WTI 가격은 상승 전환했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하락세 가운데서도 이 잠시 정유주하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시 자리를 다지고 상승하는 주도 있고 그다음에 상승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주들도 역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과연 이 고용 회복을 어디까지 막아낼 것인가, 막는가, 그리고 이것을 과연 우리는 이 백신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 증시 같은 경우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용 회복이 자꾸 저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이런 징조들이 자꾸 포착이 되면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회복에 대해 가지고서는 약간의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행보 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약간 하락 조정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그 하락 기조는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부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부문은 역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들이 되겠는데 오늘 라가드 ECB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테이퍼링은 아니지만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시장은 일단 여기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언급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오히려 증시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반등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서 또다시 조정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공무원 전체하고 그다음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 델타 바이러스가 더 퍼지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여기 다시 사무실 출근으로 복귀하는 것들을 다시 연장하고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델타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쉽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장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일부 백신 관련주들은 앞으로 순환매로에서 더욱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